김여정과 잘 지낸다더니 걔한테 배웠니?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남자 등에 타고 오르는 거. 딱 네 수준으로 상상하는구나. 내가 남자를 욕해 이 집에 들어왔다. 시안아, 무슨 소리야? 더 이상 답할 가치도 없어. 아주 멋진 음식들을 준비하셨네요. 감사합니다.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해를 풀고 싶은데. 은경의 부회장님이 제가 피에르장의 연인이라고, 아니 정확히 말해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피에르장을 유혹해 애인이 됐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불쾌해요. 오해를 풀어주시면 좋겠어요. 실망입니다, 은경의 부회장님. 죄송합니다, 피에르장. 그건 사과하지 말아요. 일개 디자이너가 부회장의 저택에 초대받지 않은 파트너로 들어와 내 침실에서 나를 모욕했을 때는 그 정도 상상이 지나치게 비약적인 건 아닐 텐데요. 홍세연 씨, 은경의 부회장님의 말이 사실입니까? 우리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처음부터 이야기해드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. 얘기해드릴까요?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은데 들어볼까요? 아, 침착들 해라. 세연이 친어머니 놀라시겠다. 아이고, 세연아, 네 어머니 깨어나셨다. 엄마, 엄마 나 알아보겠어? 엄마, 엄마 딸 왔어. 엄마 깨어나줘서 고마워.